백운산 허점인 할아버지 집에서 뜯어온 미나리를 삶아서 동 예 삶아서 저 미나리 돌미나리가 이렇게 싱싱해요. 자연산 돌미나리 너무 깨끗해. 냄비 하나 큰 것을 꺼내주세요. 이거? 네. 그거? 네. 오, 미나리. 버릴 게 없네. 미나리가 너무 깨끗하다. 여기다 던져볼까? 여기다가. 토종산 또다. 토종 미나리. 오늘 여기 토종 한간인데. 이게 못생겼어. 아 여기 토종 한간인데 토종 한간에 50만 원 합니다. 50만 원. 빼소금 넣어서 묻혀야지. 또다 50. 이거를. 그러니까 저쪽에서 받아. 이거 하지 여기 빼면 안 되지. 화장실에서. 양. 화장실. 집도덕은 한 8만원 가는데 그래가지고 그 매운 땅 몇 뿌리만 따요. 아침 저녁에 좋은 걸로 몇 뿌리 따가지고 소소 가서 이게 돌미나리가 이렇게 빨개 밑에가 빨간 게 돌미나리래요. 저 도둑 부위 있잖아. 그 프라이팬에 고추장 넣고 와 맛있습니다. 양이 많다. 밤새 썰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하다가 지금 겨울에 장정나지에 장미룡? 장미룡은 뭐냐? 뭐 하는 거야? 가수요? 풍악을 울려라. 저거랑 저거? 저 엿장수? 아니요. 아니요? 이 세상 것을 썩하게. 장미룡, 장미룡. 꽃다스 뭐 하는 거? 프로트 타스. 아 그런 놈 있죠? 네 타스 보내. 그만해. 야야야 프라이팬 타스 하나 10분 5만원 5만원 민호가 출중했나? 예. 할 게 없어. 가니까 그게 빨리 좀 싸는 걸 말을 깜짝 그래. 뭘 깜짝에 물이 끓여야지 삼지. 가만히 있어. 왜 잔소리를 해. 나좀 만나면 좋지. 지금 이제 아니 그 미나리를 씻어야 되는데 왜 잔소리를 해요? 나 이거 씻어야 되니까. 저기 화장실 가서 씻고 오고는. 거기 물 있잖아. 껍데기 까는 거라며요 그거. 칼로 까? 응 칼로 까. 간정문화재 157 간정문화재 전야재가 오늘 이거 막 문제를 갖고 씻어야 되는데 저기 가서 다시 가서 씻어갖고 와갖고 뜨거워도 그렇다. 미나리 너무 좋다. 고기를 간다고 지금 여기서 완전히 내가 못 가게 할 건 지금 벌써 갔어 지금 밥 해놓고 뭐 아 대충해. 대충해 뭐. 풀떼기가 있는데요. 아 참나. 아 이거 다 할 필요 없잖아. 응? 삶아서 부쳐야 되잖아요. 응? 대충해. 밥만 썩고 반은 부치게 먹어야죠. 이렇게 싱싱한 미나리 처음 봅니다. 돌미나리. 돌미나리. 야, 이 돌미나리가요 먼지 하나 없어요. 저는 비탄이 저는 비탄이 뭐 하는 비탄 잡고 더럽고 더럽다. 그러니까 지난 거를 우리가 아이고 다 같은 미안해서 지금 저 비로포레도 한 3간 정도 저 서원에 놔두고 보낼 회원들 좀 넣어주고 놔두고 지금 여기에 저녁에 먹을 것만 가져왔어요. 가져와가지고 아이고
이제 미나리밭 하나 알아놨네. 여기 그 산나물이 종류별로 다 있어요. 산마늘, 뭐 시나물. 아, 그분이 정선 아리랑 정창대이라서 대상을 받아가지고 정선 아리랑 보유자로, 지금 현재 보유자로 선정을 돼 있답니다. 그리고 현재는 목소리가 아주 차량차량. 내가 영상 올리는데 한번 봐요. 그분이 정성 아리랑 보유자고 시대 마지막 깻목입니다. 깻목을 봉으로 잡아 늦게 오실 거거든요. 자, 장벽장이 오셨고, 전 지역 날씨가 온화하지요. 오늘도 그만해가지고. 온화는 내가 더워요. 오늘 고추, 뭐, 모진, 뭐, 오이, 뭐, 도마도 16만원 쓸 것 같아요. 16만원. 고추, 뭐, 도마도, 고추, 뭐, 감남, 뭐, 도마도도 세 가지, 노란 거, 파랑, 노란 거, 밝은 거, 큰 도마도, 뜨거운 도마도, 뭐, 고추도, 뭐요, 뭐. 그러니까, 파프리카야, 파프리카. 파프리카, 뭐, 뭐, 고등어의 흑탄, 뭐. 당뇨의, 당뇨고추. 한번 그게 당뇨 당연하게. 그러니까 뭐, 그냥 못 잠기 차를 타도 못 잡고, 전반에 17,000원 하고 그래가지고, 16만원씩 사서 일단 갖고 싶은 게 5,000원도 사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보이 채널, 이보이 채널 호우시, 반갑습니다. 일단, 각 지역 날씨도 그렇게 알려주시고, 오늘은 아주 날씨가, 차가 볼바람 나기, 밭 같은, 요즘의 계절입니다. 실록의 계절, 요즘에 우리 아침이 보셨어요. 고기, 미고기 채널 고기. 아, 근데 이런 놈이. 아, 가수. 유명한 가수. 가수. 오늘 너무 좋아요. 장식장 인사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침이. 뭐야, 엄청 깨끗하다. 우리 아침이. 자, 이정봉님 반가워요. 이정봉님 잘 계셨죠 오늘? 이거 반만 삶고 반은 부치기 할까요? 그래 그렇지. 조금만 삶아서. 예, 네, 부치기 좀 한. 그냥 먹어. 부치기 좀 해. 눈을 들이 딱 한 가지씩만. 예? 한 가지씩만. 아니 그러니까 눈치 알았어. 그 쌀로 빨고 좀 가져가. 응? 정남선님. 예, 감사합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요새 여기를 자꾸 이거 밀가루 있어요? 있지. 어디 있어요? 아니 오늘 부치기를 한다고? 이거 반 하늘 반 냉겨놔요 그러면? 그냥? 아니 냉겨놓고요 그럼. 네 내일 하죠. 냉겨놓고 어따 저녁에 하든지. 네 저녁에 갔다 와. 갔다 와서 할게. 시간이 없어. 시간이 지금 7:40 그러면 이거는 부치기 하고 이거 한 접시만 그럼 삶을게요. 매울 땀 얼룩얼룩. 한 접시만 삶겠습니다. 고추장만 쓴 무채 가지고. 고추장이요? 계속 넣는 게 아니고? 아니요. 난 고추장. 너는 뿌리를 좀 모르는 분들. 아니요, 미나리요. 아니 미나리 그렇지. 그 된장에다가. 아니 고 계속. 소나무님 오셨네. 일찍 오신 사랑꽝님들 눈팅 인사드립니다. 예, 사랑꽝님 감사하고요. 자 오늘은 미나리 이렇게 씻어놨고요. 아 우리 수국님 감사합니다. 더덕을 지금 까고 있습니다. 자, 더덕을 오늘 한 더덕 고추장 찍으면 또 해도 맛있겠네. 8kg. 예. 한 세 간을 얻어 왔는데 이게 저 토종 더덕이라서 한 간에 50만 원씩 간답니다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내가 가 좋아 가지고 다 가져갔다 가져. 내가 몇 번 얘기할까 못 들어. 할아버지 가 저 짜잔한 거. 짜잘한 것만 주세요. 그러니까 다 가져가. 좋아가지고 그저 한잔 먹자. 이런 좋아가지고.
아우 향이 너무 좋다. 같이 닮아가지고 예, 손으로 까는 게 더 빠르네. 손으로 이거 야. 더 깨끗하네 내가 한 게. 이거 봐. 야 그렇게 깨끗이 안 까면 해봐. 깨끗이 까야지. 매울 땐 뭐 할 것 같아 이게 지금. 손으로 까니까 훨씬. 야 나는 손으로 깝니다요. 저쪽에는 미나리 바가지 좀 줘봐. 네. 요 비추게. 자 미나리 이렇게 보죠. 거 가니까 산에 돌미나리가 뻐글뻐글해요. 그래가지고 뜯어가서 일단은 조금만 무채 먹고 빨리 누들하고 빨리 가. 도둑은 어떤 저녁이가 붙든지 까놓고 매울당. 어? 저 이거 언제 구워? 굽는 건 얼른 구워. 이거는 천천히 해도 된대. 그거는 다음 주권 해요 얼른. 물에 끓여야 돼요. 또 먹는 건 또 볶게 하고. 굽기 떡볶이 다 불어드릴게. 수국님, 고향생강님, 조목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 뵙는 것 때문에 야 송할머니가 이틀 동안 도망을 갔다가 지금 나타났네. 또 어디가 여자들 어디 갈 데가 있는가 봐. 저렇게 도망가면 나 처음 봤네 지금. 자 그렇고 소나무님, 소나무 누님 오셨습니다. 지금 영어로 단종문화제가 열리는데 저녁에 이제 전야제 북축 터트리고 하는데 야들은 지금 내가 아주 코를 끼가지고 하나는 미나리 삶아서 무채라 하나는 더덕 가서 장에 뭐요 더덕구이를 해라 이제 이렇게 숙제를 줘놓으니까 야들이 안 할 수는 없고 무슨 콩지 파지 뭐 우리가 파지 콩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 뭐 일 시켜놓고 무더위 가라고? 그럼 장민호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고중이가 중요하지. 아니 고중이 같은 내가 오지 말했지 여기. 고중이는 여기 불러도 안 오죠. 아니 너들을 호중이 같으면 여 너들 호중이 찐팬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오지 말아야 됐지. 호중이는 내일 태백에 와요. 어딜 와? 태백. 그거 말로 와? 클래식 콘서트요. 내일하고 모레. 그럼 그 다음 주 또 거기 갈래? 고원 체육관에서. 거기 가고 싶어. 아이고가. 어떡하나. 지금 열매를 저거를 안 심으면 가을에 고구마를 못 얻어먹어. 밤에 드시면. 밤에도 고구마 심어요? 밤에도 고구마 심냐고요. 와 우리 가자 라이프 반가워요. 가자 라이프. 도덕을 토종 산도덕을 이렇게 캐왔더라고요. 가니까 거기에 그 할아버지 처남이랬지. 그 할아버지 처남이란 사람이 어디 경기도에서 왔는데 용인에서 왔는데 성남 옆에 그래 왔는데 담주 이거 네 하나 가지고 가 이거. 네? 이게 뭔지. 네. 이거요. 이거 내가 더 빠르네 오빠보다. 내 이쁘게 얼마나 잘 깎아. 그러니까. 응? 손으로 나는 손으로 깎잖아. 골라 뺏게 놓으면 맛이 없어. 아이고 이렇게 껍질에 까져 있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아이 굽는 거 맞았어. 산도덕은 이래요. 이게 산도덕은 이래요. 야 야들이 너. 이거 내가 한 게 훨씬 이쁘네. 열리지. 야 이건 매울장 닮았네 이거. 이게 이렇게 생겼대. 미나리 삶아야 된다. 그럼 밥만 해라고요? 이건 좀 매울장 닮았네 이거. 예? 밥만 하면 되죠. 밥이 했잖아. 그럼 조금만 해. 네. 이거 자. 먹어. 아이고. 자 미나리 푹. 자. 그래서. 자 내가 공지사항이 하나 있어요. 우리 그 앞으로
실방에 오시면은 실방. 아 뜨거 뜨거 뜨거. 자 우리 실방에 오시면 먼저. 아 뜨거 뜨거. 채널 있는 사람이든 채널이 없는 사람 채널에 가서 담주님 실방 안에요 뭐 안녕하세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회원들은 이분들은 용월의 단종 157회 단종 문화재 문장의 전야제의 장민호 그 여장수요? 장민호 인기 가수 요즘 남자 가수는 최고인데 난 인기자 나오나 웬 몰라. 여기 저거 있어요? 깨소금? 뭐. 어? 깨소금 다 있지 물어봐 또 없는 거 있나? 고운소금은 다 있어. 고운소금 여기 있네요. 이거 깨부새인가? 요 어디요? 요 있네요. 이거 설탕 아니에요? 아니 갔어. 이거 말고 어디 갔어? 저거 있네 이건 쓰. 이건 저 아 여기 있다. 어 다 있어. 아이고 굵은 소금 좀 넣고 없는 거 없건 다 있어. 자 그러니까 아시고요. 자 의전하다 놓쳤냐. 아, 제 탓입니다. 김재철님 오셨네. 친구 반가워. 늘 보면 항상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김재철 친구 저하고는 한 살 많은데 친구 이게 들기름이에요? 어 무슨 들기름이고 아 그걸 몰랐지 내가. 아 장민호가 가수라고? 그런 가수도 있어 장민호라는 가수가. 그 김다현이 뭐 이런 건 알지. 여자 가수만 알잖아. 응 여자 가수 여자도 알지. 그럼 그 다음에 작가님 말씀 맞습니다 그죠? 아 우리 나이에 지금 적자 김재철이 내 나이에는 지금 이미지하고 나오나 뿐이 몰라. 가수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그 다음에 자 정남선님 동아리번이 안녕하셨고 우리바울님 장민호님 탈가수가 뭐지? 타가수 아니에요? 타가수? 탈가수가 어디 있어요? 누리바이님 장민호님가 탈가수가 뭐래요? 다시 말씀 좀 해줘요. 탈가수 궁합을 올려라. 어? 궁합을 올려라? 우리 탈가수야. 노래 제목이 궁합을 올려라지. 아 그렇구나. 난 외국 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한국의 가수들 잘 몰라. 그 다음에 용을 가고 싶다. 한번 놀러오세요. 자 어, 맛있겠다. 정남선님 장민호님 지금 하네요. 장민호가 뭘 치세요? 동아리모니가 지금 한다 하는데? 아니지. 아니요. 아니하고 갈 수도 있지. 장민호보다 높은 사람 있나? 아니 엔딩으로 할 수도 아니, 있고 아니 오프닝하고 갈 수도 있죠. 아 고향생각님 8시 14분이네 뭘. 야 누들 같이 와. 아, 조단님 못 가게 하려고 이거 시킨 거잖아요. 아, 아니요, 뭐니 같이 와. 내가 송할머니한테 물어보고. 아, 난 진짜 괜히 후회받네 이거. 뭐, 그럼 갈 필요 없지. 아, 진짜. 저 좀 추세요. 장민호 했어? 안 했잖아. 장민호 노래 안 불렀잖아. 장민호가 노래 했어? 지금 하고 있어. 그럼 그 갈 필요 없잖아. 당신 말을 안 들려. 어. 오프닝으로 나오고. 아니 일찍 가라니까 너를 왜 아주 또. 아, 그러니까 이걸 왜 시키냐고요. 지가 그 뭐 배고프니까 해먹으려고 저 난 안 먹어. 아 진짜. 어 난 안 먹어. 빨리. 지금 나물 하나 무쳐놓고 콘서트 보러 갑니다.